여러분, TV에서 묘기 부리는 원숭이 보셨죠?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러닝머신 하는 원숭이. 뭐하는 거 혼자? 러닝머신 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전거 타는 원숭이에게 왜 저러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못하는 원숭이씨. 어? 저녁 못하는 원숭이씨 뭐하세요?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운동하니까. 저녁을 왜 이렇게 열심히 타? 화이트데이 전까지 살 빼놔야지. 그때 되면 사탕 엄청 많이 받을 텐데. 아, 내가 볼 때는 살이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문제야. 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안경? 엄마한테 안경 바꿔달라야겠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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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자 있는 거야? 니는 왜 혼자 있는데? 나도 반배치 실패했지. 친구 없어. 내가 같이 놀아줘? 놀아줘. 가위바위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 둘, 찾는다! 야! 야! 오빠 나 이거 잘한다, 봐봐. 발목은 훌라후프 돌리는 거 보여줄게. 봐봐. 힘들어. 힘들어. 에이미, 어? 친구보다 그래도 오빠가 최고지? 어. 하이파이브. 잠깐만. 엄마. 아, 엄마. 응, 놀이터. 아니, 오빠랑 같이 놀았어. 밥? 이따 집에 가서 먹어야지. 엄마 언제 오세요? 오빠 점심 먹었어. 응. 같이 저녁 먹으면 되지. 알겠죠. 뭐래? 엄마 어디냐고? 아, 알았어, 가자!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